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오늘은 영문 HTS 조건 검색 관련된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검색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검색식을 어떻게 만들까? 이 검색식 만드는 어떤 노하우, 팁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검색식 뭐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주식시장에 이 상장된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종목들을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기업의 조건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요. 그 조건에 부합한 기업들만 이렇게 채로 걸러서 필터링해서 보는 기능입니다. 나는 이런 종목들이 좋아. 나는 이런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면 이제 그런 조건들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조건들을 검색식에 넣어서 그 종목들만 필터링해서 보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상형을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각자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나는 뭐 키가 큰 사람이 좋아. 뭐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 뭐 등등 다양한 매력의 요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도 기업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주식도 종목마다 특성이나 어떤 사업의 구조 아니면 뭐 재무, 실적, 뭐 보조지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 조건들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요. 그 조건들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분석을 하면 훨씬 더 내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검색식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조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검색식을 활용을 해서요. 내가 어떤 황금 레시피, 내가 이 검색식만 알아내면 마치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조건식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들은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이 조건식은요. 남이 누군가 만들어 둔 것 그대로 똑같이 가져와 쓴다고 하더라도요. 똑같이 그런 퍼포먼스가 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쉽게 생각해서 맞춤 양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각각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종목, 나한테 맞는 옷이 있듯이요. 이 조건 검색식도 나한테 맞는 조건식,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을 찾아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문 HTS 화면을 켜보시면요. 이 왼쪽 상단에 이제 화면 검색하는 버튼이 있죠. 여기에 검색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0150 조건 검색 화면이 있죠. 숫자로 0150 쓰셔도 되고요. 검색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화면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식 화면을 띄우면요. 이렇게 0150 조건 검색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식에 여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보면 뭐 시가총액 조건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범위 지정 그리고 뭐 시세 분석에 뭐 가격 내가 원하는 가격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뭐 엄청 많죠. 뭐 외국인 이렇게 수급 지표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기술적 지표 내가 원하는 보조 지표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보겠다. 이렇게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검색을 해주시면 웬만한 그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검색식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심플하게 몇 가지 팩터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크게 이제 재무제표, 실적지표를 활용을 해서 검색식을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거고요. 뭐 보조지표, 보조지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보조지표가 있다면 보조지표를 어떻게 검색식에 추가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 이 개인의 수급 관련된 조건식들을 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아, 검색식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한번 같이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 일단 재무지표를 한번 검색식으로 필터링을 해볼게요. 이 기업마다 이 재무 상태가 다 다르죠? 조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좀 투자를 할 때, 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기업을 고를 때 이런 재무지표들을 통해서 필터링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재무지표도 숫자,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액도 있을 거고요. 뭐 PER, PBR,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자, 투자를 한다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뭔가 좋아질 기업, 그런 기업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재무제표에 있는 지표 중에 딱 한 가지만 볼 수 있다면 넌 뭘 볼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굉장히 지표가 많지만 영업이익을 가장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조건 검색에 영업이익 관련된 지표를 넣어서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여기 범위에 이렇게 재무 분석에 수익성 분석, 영업이익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딱 검색이 됐죠. 저는 여기에서 영업이익 증감률 지표를 한번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성장성 분석에 영업이익 증감률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영업이익 증감률 관련된 조건으로 기업을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걸 왜 골랐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기업이 사업을 하고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남는 이익을 말하잖아요. 자, 이익이 전 분기 대비 늘어난 기업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만약에 크게 늘었다. 자, 그런 기업들을 먼저 필터링을 해볼 겁니다. 자,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옵니다. 평상시에 이 정도 나오는 기업이 실적이 갑자기 확 잘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기업이 왜 실적이 잘 나왔을까를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 이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정말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만한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조건들을 한번 쫙 넣어서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업이익 증감률이에요. 최근 분기 실적의 전 분기 대비 증감률 여기에서 한 50% 이상 일단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 최근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고 하면 지금 1분기라고 하면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성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전 분기보다도 영업이익이 좋았고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를 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B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제 검색을 누릅니다.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 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하나 더 추가해 가면서 점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들 풀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업이익만 넣었는데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한 번 더 이 종목 풀을 더 좁혀 보겠습니다. 매출액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매출액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매출액 증감률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매출액 증감률. 자, 매출액도 증감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매출도 크게 늘어난 기업, 매출도 크게 늘고 회사 이익도 갑자기 크게 늘어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한번 필터링을 해볼게요. 자, 최근 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50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50% 이상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50% 이상 추가. 자, 조건이 더 늘었죠.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같이 늘어난 기업들. 자,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식 만들어 놓고 아야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필터링, 이 내가 공부할 종목들 후보를 줄여주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기업들만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더 추가해 가면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종목들을 골라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몇 가지 좀 예시로 한번 보면 좋겠죠? 기업 분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0919 기업 분석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를 찍어서 한번 최근 재무 상태를 한번 볼게요. 과연 여기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G2파워 하나 임의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0919 화면을 누르면요. 여기 기업 분석에 FN 가이드 재무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에 내려서 이렇게 내려보면요.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뭐 연결 실적도 볼 수 있고요. 뭐 별도로도 볼 수 있는데 연결 실적에 이제 뭐 연간 실적, 뭐 분기 실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필터링 한 거는 이제 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도 실적으로 봤을 때 자, 분기 실적이 자, 지금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작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4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검색식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이때 21년 12월 대비 더 많이 늘어나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때와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뭐 G2파워가 예시가 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좀 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 기업으로도 눌러봅시다. 네, 솔트룩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솔트룩스를 눌러보면요. 솔트룩스 실적 이렇게 FN 가이드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 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기 실적이 지금 138억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조건에는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로 했으니까 직전 분기는 여기가 될 거고요. 전년 동기의 실적은 여기가 될 겁니다. 같이 12월, 12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때 대비해서도 1년 전 대비해서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늘어난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지금 이렇게 필터링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필터링한 뒤에 이 종목이 아, 그럼 앞으로 계속 실적이 늘어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 HTS에서 알기 어렵고 직접 이제 기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내가 재무 상태에 조금 더 좋아하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압축을 해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뭐 다양한 걸 더 추가해도 돼요.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흔히 PER, PBR 이런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PER 지표 조건도 더 추가하겠다 하면 PER 검색을 하고 여기 지금 PER 지표 있죠? PER 지표를 넣으신 다음에요. 뭐 최근 결산도 있고 최근 분기도 있는데 저는 이 최근 분기 4개 분기 합산으로 할게요. 자, 요 4개 분기 합산 실적이 그러니까 최근 4개 분기가 거의 1년이니까 최근 1년 동안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했을 때 뭐 몇 배 이하, 몇 배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잡는 겁니다.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5배 이하만 보고 싶다. 15배 이상은 너무 고평가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검색을 누르면 더 종목 후보가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최근 분기가 실적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PER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필터링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더 추가해 가면서 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 비율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부채 검색하시면 여기 부채 비율 있죠. 투자를 할 때 나는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들은 조금 투자하는 게 꺼려진다라고 하시면 최근 부채 비율이 뭐 200% 이하, 200%는 안 넘었으면 좋겠다 뭐 이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하면 더 종목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뭐 나는 뭐 200%보다는 뭐 한 100% 이하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더 종목이 압축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어떻게 정형화된 딱 수치값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기보다는요. 각각 내가 원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을 여기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보면서 이제 그 후보를 추려나가는 거죠. 재무제표에 있는 이런 수치들을 활용을 해서 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검색 1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검색식이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나만의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쉽게 찾아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재무제표 관련된 조건들로 검색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다양한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라던가 뭐 볼린저 밴드라던가 뭐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보조지표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쓰는 지표가 하나 있다면 그 지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주가 위치에 있는 기업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내가 중요하게 보는 그 지점에 해당한 기업들만 필터링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조지표도 여기 넣어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0150 조건 검색식으로 와서요. 조건식 새로 작성을 누릅니다. 이러면 이제 조건식을 또 새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한번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보조지표 하나로 한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지표 수십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동평균선을 볼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조건들에 해당하는 그 차트 패턴들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요. 내가 더 좋아하는 지표가 있다면 그 지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보조지표 어떤 특정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보조지표를 통해서 무엇을 볼 거냐, 어떤 형태에 있는 기업을 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나는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찾겠다. 추세가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빠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 추세가 강한 기업을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찾겠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넣으면 될까요?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이런 정배열 형태의 이동평균선 조건을 넣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추세가 있는 기업을 찾는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동평균선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동평균. 그러면 여기 이동평균이라는 조건이 들어간 검색식 그 요소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주가 이동평균 배열. 왜냐? 정배열을 찾을 거기 때문에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게 기술적 분석에 주가 이동평균, 주가 이동평균 배열 3개도 3개. 뭐 4개 하고 싶으면 4개 해도 되는데 저는 3개로 할게요. 자, 이러면 이동평균선 조건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주기, 뭐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정배열을 정의를 해야겠죠? 정배열이면 단기평이 제일 높은 데 있어야 되니까 단기평 5일선을 제일 높은 데 부등호를 반대로 하고요. 자, 5일선이 21선보다 더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21선이 더 장기평 61선보다 높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심플하게 일단 기본적인 정배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필터링이 될 겁니다. 자, 추가해 주시고요. 검색을 누르면 자, 종목들이 쫙 나왔죠. 자, 여기 차트를 띄워놓고요. 여기 해당하는 기업들이 정배열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ICT 눌러보면요. 지금 5일선, 21선, 61선 정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5일선과 21선, 61선만 남겨놓고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 핑크선,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21선이 있고 그 다음 61선이 있는 정배열 추세에 있는 기업들만 쫙 필터링이 됐죠.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정배열에 있는 이 차트 오른쪽 보시면 어때요? 다 우상향하는 기업들만 골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 조건식 값을 찾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향하는 기업을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찾을 것이냐 아니면 우하향하는 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하향, 역배열에 있는 기업들도 한번 검색식으로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수정하면 되겠죠. 자, 이 부등호를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제일 장기이평이 위에 있고 단기이평이 아래에 있는 형태로 되겠죠. 그 다음에 수정 해주시면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색. 자, 이러면 역배열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만 검색이 됐을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조강 II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61선이 가장 위에 있고 단기이평 5일선이 가장 아래에 있는 역배열 형태, 이 차트가 빠지고 있는 형태의 조건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추세를 볼 거냐 아니면 역추세를 볼 거냐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 보조지표를 이런 식으로 종목 조건들을 계속 추가를 해나가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나는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과열된 거, 순간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들, 되게 뜨거운 과열된 종목들을 찾고 싶다. 또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하락한 침체된 종목을 찾겠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내가 과열된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겠어요? 평균 가격이 있으면 주가가 이 평균보다 굉장히 멀겠죠. 자, 이거를 흔히 괴리가 크다. 이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위로 벌어지면 더 과열이라고 볼 거고요. 아래로 벌어질수록 굉장히 침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이격도를 활용을 해서 뭐 단기적으로 되게 과열된 종목들 아니면 침체된 종목들도 한번 필터링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한번 이격도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격도 조건이 있죠. 이격도는요, 기준이 100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평선이 있으면요, 그 이평선에서 위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00보다 커지고요. 내가 원하는 그 이평선보다 아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00보다 작아집니다. 이격도를 검색을 하시면 자, 이격도 뭐 기준값 이상 이하가 있죠. 자, 여기에서 기준값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격도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만들어둔 이 조건에다가 이격도 조건을 한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는 되게 짧은 순간, 짧은 기간에 이격이 큰 종목을 찾겠다. 뭐 예를 들어 5일선보다 더 크게 벌어진 기업들을 더 찾겠다라고 하시면요. 이격도 기간을 5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격도가 아래로 더 벌어진 기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조건을 보시면 우하향이죠. 우하향 하는데 단기적으로 5일선보다 더 급격하게 벌어진 기업.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수직 급락한 기업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격도 기준을 짧은 기간 5일로 잡고요. 한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한 95 정도로 해볼게요. 95보다 낮은 이격도가 수정을 해놓고 이 조건을 추가해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압축이 됐죠. 자, 여기 위에 A 조건은 우하향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평보다 더 주가가 크게 벌어진 기업. 자, 클릭을 해보면 어때요? 아, 굉장히 차이가 큰 걸 볼 수가 있죠. 우하향인데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 5일선과 주가가 거리가 굉장히 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주가가 우하향이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반대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주가 이평 배열을 아까처럼 정배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정배열로 바꿔보고 정배열인 상태에서 5일선보다 주가가 낮을 수는 있을까요? 이건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왔습니다. 자, 아까 위에 조건을 정배열인 가운데 5일선보다 주가가 아래로 많이 벌어진 기업 조건을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주가는 지금 이평선은 정배열이죠. 5일선, 21선, 60일선 정배열인데 순간적으로 이격도 이 5일선과의 단기 주가 이격은 아래로 많이 벌어진 기업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급락한 기업 장기 추세는 우상향이지만 순간적으로 급락한 기업 흔히 뭐 눌림목 컨셉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업도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됐죠.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정배열인 가운데 이격이 아래로 순간적으로 벌어진 기업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됐고요. 이것도 한번 반대로 95 이하가 아니라 105 이상 105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격도는 100이 기준이라고 했죠. 5일선 딱 100이면 5일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5 이상이면 5일선보다 위로 크게 벌어진 주가 종목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자, 지금 나온 기업도 누르면 어때요? 주가가 정배열이죠. 자,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가운데 이 주가가 이 5일선보다 위로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더 강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주가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을 찾느냐가 먼저예요. 우상향하는 기업들에서 순간적으로 눌린 종목을 찾을 거냐, 순간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찾을 거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찾고 싶은지 먼저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단 두 줄만 넣었지만 여기에 조건들을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는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거래대금도 추가를 해볼까요? 뭐 거래대금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지표가 있죠. 뭐 오늘 거래대금만 넣으실 거면 이렇게 누르면 오늘 거래대금이 몇백억 이상 나온 종목도 찾겠다도 할 수가 있고요. 뭐 평균 거래대금 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한번 평균 거래대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5일 동안 평균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인 종목들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러면 300억, 5일 평균이 30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위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추가 해놓고 검색을 하시면 더 압축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정배열이면서 5일 단기 이평선과 이격도 위로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5일 동안 평균 거래대금이 300억 이상인 종목들만 이렇게 필터링이 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어때요? 뭐 현대위아 이 기업은 지금 거래대금이 뭐 1000억 이상 나오는 종목이죠. 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기업이고 주가 이평선도 정배열되어 있고 주가 이격도 괴리도 5일선과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죠. 뭐 나는 이거 짧은 거 싫다. 뭐 좀 장기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 이격도를 기간은 5일이 아니라 뭐 20일, 60일 나만의 그 원하는 값으로 바꾸시면 돼요. 어떤 특정 명확한 정답이 있는 값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보조 지표들도 여기에 뭐 지금 제가 이동 평균선을 예시로 했지만 각각 잘 아는 보조 지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일목균형표를 정말 좋아한다. 그럼 나 일목균형표만 가지고 일목균형표상 어느 위치에 있는 조건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돌파한 기업, 이 밴드상 하단을 돌파한 기업만 찾겠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식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보조지표가 아니라 수급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검색식으로 수급지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기관, 외국인, 이 개인, 주체가 어떤 주체가 사냐에 따라서 주가의 특징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필터링을 해서 보고 싶다. 또는 나는 개인이 중심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필터링을 해서 보고 싶다. 이런 조건들도 이 조건 검색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지표를 넣을 건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넣어볼 거냐.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관련된 조건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넣을 거냐. 외국인 기관, 개인,
기간 매매 변동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괄호 치고 상장 주식수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내려보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요 조건인데요. 자, 요 조건을 제가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자, 이 조건은 뭐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대비해서 특정 주체가 그 주식을 몇 퍼센트 이상 순매수했냐, 가져갔냐, 아니면 반대로 팔았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 수급의 강도를 분석할 거예요. 이 단순히 이 주식을 100억 샀대, 200억 샀대, 그런데 이 숫자만으로는 이걸 많이 산 건지 적게 산 건지 좀 감이 안 와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수백조의 그 기업 가치가 수백조에 해당하잖아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몇억 순매수한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뭐 천억 미만 되게 작은 기업인데 그 기업을 어떤 특정 주체가 그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의 1% 이상, 2% 이상 몇백억을 샀다. 분명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상장 주식수 대비 특정 주체, 이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이 그 주식을 얼마나 매수했냐, 매도했냐 그것들을 조건식으로 넣어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개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했는지 순매도했는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한번 순매도를 해볼게요. 자, 왜 순매도를 하냐? 개인이 순매도했으면 반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겠죠? 자, 그런 컨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몇 봉으로 할 거냐? 지금 1봉전 기준 5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봉전은요, 어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일을 하면 이틀 전이 되겠죠? 자, 기준은 자, 어제까지의 기준,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5봉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상장 주식수 대비 개인의 순매도 수량이 몇 프로 이상 되는 기업만 찾아라. 저는 이거를 한번 1%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근 5거래일 동안 개인이 이 주식을 1% 이상 매도한 기업만 찾는 겁니다. 자, 추가를 해보고요. 검색을 해볼게요. 아,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죠.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거래량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에코플라스틱,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최근 5일 동안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반대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겠죠? 정말 그런 종목들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는 화면은요. 이 0796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 수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클릭을 해보면 이 종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이 이 상장 주식을 1% 이상 매도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했겠죠. 자, 그럼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요.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요. 어떤가요? 최근 5일, 1, 2, 3, 4, 5, 이 5거래일 동안 특정 주체, 개인은 매도가 되어 있죠. 매도가 되어 있고 기관이 순매수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기관이 순매수 된 걸 찾을 수가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조금 더 하드하게 만들어가면서 더 압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개인 주체가 많이 산 종목을 찾겠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나올 겁니다. 자,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는 보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 뭐 T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네요. 자, 이 기업은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최근 5봉 동안 상장된 주식을 1% 이상을 개인들이 매수해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수급을 보면 개인이 순매수가 되어 있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수급 창으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 개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개인 보유 수량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최근에 개인 보유 수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 주식은 개인 주체로 움직이는 주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개인 중심의 종목을 찾을 건지 외국인 중심의 종목을 찾을 건지도 이런 식으로 조건식에 넣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엄청 많습니다. 내가 뭐 프로그램 수급을 중심으로 종목을 찾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이 프로그램 조건들 넣으셔도 되고요. 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걸 다 하나씩 다루면 좋겠지만 각각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급적 지표를 활용을 해서 종목을 필터링하는 거, 뭐 재무적인 지표를 활용을 해서 필터링하는 거, 또 기술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필터링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지금 즉석으로 이 모든 걸 한번 다 응용을 해서 재무 조건도 넣어보고요. 차트 조건도 넣어보고요. 수급 조건도 한번 다 넣어서 검색식을 한번 즉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0150 조건 검색식 띄워주시고요. 아까
회사 또 매출액이 늘어난 기업, 최근에 매출액 증감률에서 최근 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추가해 볼 거고요. 전분기 대비 50% 이상 요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까 했던 영업이익 증감률 클릭을 하시고 최근 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추가, 최근 분기 실적 50% 이상 이렇게 하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좀 필터링이 될 거고요. 여기에 차트 조건, 우상향 하는 조건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하는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 주가 이동계로 검색하시면 여기 주가 이동평균선 배열이 있죠. 3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5일선이 맨 위에 있어야 되고요. 21선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수정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에 추가가 됐죠. 그러면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배열된 기업이 걸릴 겁니다. 자 차트 조건, 우상향하는 조건 넣었고요. 자 여기에 또 어떤 조건을 추가해 볼까요? 수급 조건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 조건은요. 자, 외국인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외국인 기관 상장 주식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봉전 기준 5봉 동안 개인이 순매도한 거를 1% 이상 추가. 자, 이 조건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응용해서 다 합쳐본 거예요. 한번 이 조건에 다 부합하는 기업이 나올까? 과연 있을까? 저도 지금 궁금한데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적게 나왔죠. 왜냐? 조건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넣었기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적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춰서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뭐 뷰노라는 기업이 걸려서 나왔네요. 보시면 자, 이 종목 어때요? 최근에 차트가 우상향 정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보유수량 보시면 어때요? 그래프상 개인들이 막 팔고 있죠?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걸 하나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적 조건. 최근 분기 실적이 크게 늘어난 거를 검색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 뷰노라는 기업은 최근 분기 실적이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 직전 분기 대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실적도 한번 볼게요. 자, 0919 기업 분석 화면에서 여기 스냅샷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재무제표 요약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분기 실적을 눌러보면 일단 직전에 발표된 분기 실적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직전 분기에 나온 실적은 플러스로 전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내가 분석할 기업을 압축이 됐으니까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이 기업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걸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 이제 좀 더 이제 내가 특정 기업을 더 집중을 해서 재무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기업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뉴스도 취합을 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뉴스도 쫙 모아서 한번 과거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드는 이런 조건들을 쫙 추가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내 이상형에 가까운 기업들을 찾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기업을 찾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해보시고 아 나는 이런 기업을 찾고 싶다라고 딱 리스트를 정하신 다음에요. 그 리스트를 여기 이 조건 검색 0150 조건 검색에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하나하나 추가해가면서 나의 이상형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조건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둔 다음에요. 여기에 0156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검색식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창에 바로바로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조건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두시면요. 내가 만들었던 그 조건을 해당하는 기업이 나오면 여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창으로 띄워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여기 이렇게 소리가 있잖아요. 여기 소리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갑자기 내가 그 해당한 만들었던 조건식에 그 종목이 딱 부합이 됐을 때 등장했을 때 띵동하면서 이렇게 소리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 기능은 그 단기적인 거래를 할 때 좀 단기 조건들을 넣어두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식에 부합된 종목이 등장하면 알림도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여기 이 조건 검색 실시간 보시면 그때그때 내가 만들어둔 검색식들을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요. 만들어둔 검색식을 활용을 할 때 이 0156 조건 검색 실시간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 검색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 검색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맞는 검색식, 남이 만들어둔 어떤 완벽한 정답에 가까운 검색식을 찾기보다는요.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모방해보고 사용해보시되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어떤 기업을 찾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내가 차트상 어떤 조건들을 중요하게 보거나 또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중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정해보신 다음에요. 그거에 맞는 조건식들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종목들을 찾아보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 검색식 만드는 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ACTS 관련 유용한 기능들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뭐 이런 기능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